그놈은 아직까지 입에 좀잘안 달라붙어요. 첫 번째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 중복. 자꾸 저도 머릿속에 용호름만 기억이 나요. 네, 이충복 선수가 7경기에서 2승 5패, 단식에서는 승리가 없이 2패, 복식에서는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은 28.6%. 전체적으로 1세트의 하이원 미너스의 성적을 보니까요, 4승 3패. 이충복 선수의 공격입니다. 뒤틀려치기, 회전을 조금 죽이고 깊게 들어가는 원쿠션 지점을 설정했어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성공. 이렇게 쳤을 때 장점은 내공을 너무 무리한 그 임팩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회전력 조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복식에서의 득점 성공률은 51.7%. 그리고 다음 배치가 좋아요. 앞돌리기 짧게가 무난한 각도로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목적구 처리가 조금 키스. 야, 이거 멈췄네요. 잘못됐는데 그래도 네. 득점이 됐습니다. 파란 공이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일목적구를 더 두껍게 치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돌려내려는 두께를 맞춰내려고 했는데 못 돌리고 파란 공과 충돌이 났죠, 지금. 자, 쓰리뱅크 각도가 좋습니다. 뱅크샷 날아갑니다. 성공! 파란 공 일단 밀어내면서 뱅크샷 성공. 이런 배치들은 3뱅크를 칠때 조금이라도 긴 느낌으로 공을 잡게 돼요. 그러면 이제 흰 공이 먼저 안 맞더라도 파란 공이 맞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까지 같이 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플루크샷 같은 경우는 박수를 안 네. 치는데 이민우 선수가 박수를 이렇게 치는 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치는 배치입니다. 저거는 그 고속버스에서 많이 추는 춤 아닌가요?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야, 이충복 선수 오늘 잘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시작부터 6점으로 출발합니다. 이충복 선수의 실력이야 다들 아는 실력이고 이제 팀리그에 얼만큼 녹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죠. 저건 저 많이 어 쳐본 솜씨인데요. 네. 자, 그리고 비껴치기 형태, 뒤돌려치기 형태를 살짝 끌었다 놔도 되고요. 살짝 스핀볼 형태를 만들어줬고요. 들어갑니다. 이 보면 참 용어가 애매한 게 지금 방금 저렇게 쳤을 때저 파란 공의 앞쪽으로, 저 뒤쪽이 아니라 네. 앞쪽으로 진행을 하면 비껴치기고, 지금 뒤쪽으로 갔죠,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이제 뒤돌려치기 형태예요. 뒤돌리기네요. 네. 네. 저 춤을 밀고 있는 춤 아,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민우 선수는 좀 어색한 것 같고요. 용인재 선수가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레슨 한번 받아야 되겠네요. 뒤돌려치기 형태로 또 공을 보내줄 건데요. 와, 자,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혼자 질주하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도 아주 좋게 서 있어요. 이충복 선수가 그동안에 좀 답답했던 모습을 오늘 완전히 풀어내는군요. 저 대단한 선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살짝 걸치면서 득점 성공. 돌리기. 옆돌리기네요. 자, 스핀볼 형태 만들어줬고요. 적중됩니다. 네, 좋습니다. 9점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거 퍼펙트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배치가 좋게 섰습니다. 자, 스핀볼 형태 완벽하게 만들어줬고요. 현재까지는 네, 저 춤이 이충복 선수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 뒤돌려치기 형태로 선택했습니다. 직접이면 직접, 뒷공간이면 뒷공간 확실하게 노려야 되고요. 일단 직접 선택을 했고요. 정확하네요. 네. 야, 아,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10점.
산체스 선수 한 점 내고 그리고 임성균 선수는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고 황득기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황득기 선수는 지금 경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자, 근데 지금 브릿지가 좀 불편하긴 해요. 마무리가 될까요? 옆 돌리기 마무리. 자 이거 퍼펙트! 퍼펙트입니다. 팀리그 퍼펙트 큐. 이충복 선수 혼자 11점 득점. 자 드디어 이충복 선수가 보여줄 때가 됐군요. 살아났어요.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이충복 선수가 그동안의 답답함을 풀고 퍼펙트 큐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난구가 없었잖아요. 네. 그만큼 포지션을 잘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앞돌리기 하나가 약간 행운성이 들어간 게 하나 빼놓고는 별다른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계속 꾸준하게 이어갑니다. 득점을. 그렇습니다. 사실 팀리그뿐 아니라 이제 투어 경기에서도 이충복 선수가 좀 답답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 경기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많이 좀 어려웠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일단 게임 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해보질 않아서요. 아무래도 좀 제 스스로한테 프레스를 좀 많이 받고 당구를 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성적이 좋지 않았었군요. 네. 그러나 오늘 뭐 퍼펙트 큐 나오면서 이충복 선수들을 좋아하는 또 많은 팬들이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뭐 퍼펙트 큐 가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일단 럭키 샷이 한 샷이 있었고요. 네. 근데 뭐 그것도 하나의 게임 중의 일부라서 하나의 기회니까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이 있을 때마다 집중해서 쳤습니다. 예. 네. 해설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하나의 럭키 샷 빼놓고는 진짜 난구가 없었어요. 그만큼 포지션 플레이를 잘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잘 됐습니다. 아, 잘 된 건가요? 그래도 포지션 플레이의 정석이잖아요.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시나요?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연습을? 일단은 초이스를 할 때 포지션 플레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아. 예, 그 뒤에 이제 디펜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초이스를 많이 하고 힘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 공을 잘 다루려고 노력하면서 연습을 하죠. 대부분. 아, 역시 멋진 대답이었습니다.